오늘은 제가 시청자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방이랑 안 되는 방이랑 방 퀄리티가 뭐가 다른 건지 한번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비슷한 금액대로 그래도 대출이 되는 방 하나, 안 되는 방 하나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 맞아요. 자, 들어오세요. 여기가 전세자금 대출되는 신축 원룸이에요. 신축 원룸이요? 네. 신축이라 깨끗하긴 한데. 네. 이게 다인가요? 네, 이게 다예요. 보시면은 여기 뭐 냉장고나 이런 것도 다 있긴 한데 여기가 이제 창문도 양쪽으로 다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환기나 이런 것도 좋겠죠. 아, 이걸 보고 양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걸 양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궁금한 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요? 여기 전세자금 대출이 되고 네. 1억 7천만 원이에요. 네? 1억 7천만 원이요. 이게 1억 7천만 원이요? 네, 이게 1억 7천만 원입니다. 아... 근데 여기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만 보셨을 때는 좀 가격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위치가 깡패예요. 위치가요? 예, 서울대 입구역까지 걸어서 한 2분, 3분이면은 바로 갈 수 있어요. 아, 위치는 네. 좋네요. 초역세권이네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옷걸이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제 키가 170 조금 넘어요. 한 네. 173 정도? 네. 근데 옷을 걸려면 이렇게 하나씩 걸어줘야 됩니다. 아, 여성분들은 거의 뭐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의자를 놔두고 쓰시거나 네.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리고 부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인덕션이 이렇게 두구가 되어 있고 싱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굉장히 조금 협소하죠? 공간이. 네, 이거 요리할 때 문을 닫고 요리하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좀 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원룸들이나 화장실은 다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에 창문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도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서 환기는 잘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이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가늠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방 크기가. 네. 예, 한번 제가 누워볼게요. 네, 인간자 한번 해주시죠. 네. 이렇게 누우면은 이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성인 남성 한 4명 정도까지는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4명을 좀 협소하게 누울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 침대 하나 놔두고 여기 뭐 옷을 여기 안 건다는 과정 하에 빨래를 여기 놔두면은 굉장히 조금 협소할 수 있죠. 일단 창문이 두 개 있는데 바깥쪽도 한 번만 보여주시죠. 네. 창문 한번 열어보면은 여기 이렇게 바로 그래도 네. 이 정도면 기아뷰 기아뷰 네, 좀 뚫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기아뷰.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좀 뚫려져 있습니다. 아, 괜찮네요. 여기가 날씨가 지금 조금 흐릿해가지고 어제 또 비가 왔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햇빛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게 잘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대출이 안 되는 방입니다. 대출이 안 되는 방이요? 네, 여기가 대출이 안 되는 방이에요. 전방이랑 다르게 딱 뭔가 승천이 좀 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방도 넓고 1.5룸인가요? 네, 여기가 1.5룸이라고 부르죠. 여기처럼 이렇게 거실이 있고 방이 또 하나가 더 있으면 1.5룸이라고 분류입니다. 근데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좀 뚫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개방감이 없지 않은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답답하지 않고 거실 공간에서도 좀 시원시원해요. 바깥도 보이고.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주무시는 방으로 쓰시면 되겠죠. 침대도 여기 보면은 막 퀸 사이즈나 이 정도까지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대신에 더블 싱글 정도는 사이즈가 들어갈 정도의 방이 나옵니다. 더블 싱글은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네, 여기도 이것도 옵션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체감을 보시면은 여기 6층이거든요? 많이 뻥 뚫려져 있죠. 네, 뷰가 시원시원하네요. 환기도 굉장히 잘 될 것 같고요.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방이랑 안 되는 방이랑 실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에어컨 여기는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거실이죠. 거실 에어컨이 있는데 방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네, 이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큰 단점인데. 네, 맞아요. 오늘같이 너무 더운 날에는 네. 에어컨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 지금도 에어컨을 사실 잠깐 켜놨는데 거실 공간에 벌써 시원하거든요. 근데 방은 여기 약간 벌써 찜가만 사우나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도 땀이 나려고 하는데 아, 그럼 팀장님, 여기는 거실 공간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식탁을 놔두셔도 돼요. 아, 식탁을 놔두고 네, 여기는 식탁을 놔두고 네. 이렇게 음식을 할 수 있는
거의 방하고 거실이 1대1 비율 정도 되거든요, 사이즈가. 예, 방이 조금 더 넓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거실이랑 방이랑 1대1 비율 정도 되니까 여기서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아, 그 지인들하고는 여기서 뭐 술 한잔 하든, 네. 뭐 이렇게 밥 먹어도 되고, 또 방에는 이제 혼자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네, 여기 방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사용하실 때 침대를 놔두고, 여기 앞에다가는 이제 TV 다이나, TV나, 아니 화장대 같은 거를 두셔도 괜찮겠죠. 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놔두셔도 되겠고, 주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이야 사실 뭐 별다를 건 없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인덕션이 두 개로, 큰 거 작은 거, 2구 인덕션. 네, 2구 인덕션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아, 다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물도 잘 나오죠. 밑에는 세탁기가 있고, 그리고 냉장고도, 이거면은 사실 혼자서 쓰기에는 굉장히 충분해요. 이 정도 냉장고는. 네, 중형 사이즈 같아요. 네, 중형 사이즈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도 다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이 사실 볼 건 없는데, 다른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여닫이로 이렇게 거울도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죠. 수락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네요. 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해바라기가 따로 있어요. 부스는 없는데, 근데 조금은 불편한 게 뭐냐면, 해바라기 물 떨어지는 데랑 변기통이랑 같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또 앉아서 샤워할 수 있겠네요. 네,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죠. 아, 근데 아까 전에 뭐 전세 대출 여기가 안 되는 집을 하셨잖아요. 네.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그 전방보다 더 싸요. 1억 4천만 원입니다. 아까 방이 얼마였죠? 1억 7천만 원이에요. 아, 3천만 원 차이나 났는데 방은 여기가 훨씬 좋거든요. 네, 방이 훨씬 더 좋죠. 여기 대신에 대출이 안 된다. 네, 여기는 대출이 안 되는 방. 대출이 되는 방이랑 안 되는 방 차이는 시디가 조금 차이가 나요. 전세 대출이 되는 방들은 사실 퀄리티가 금액이 더 높다고 해서 방이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위치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언덕이 조금 있긴 해요. 예, 네, 올라오시면서 보셨죠, 피디님도. 네, 네, 언덕이 조금 그렇게 있더라고요. 예, 언덕이 조금 있는데 엄청 높진 않지만 그래도 역까지는 5분 이내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비슷해도 전세대출이 되는 방은 안 되는 방보다 퀄리티가 조금 낮다 라고만 알아주시면 됩니다.